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을 키워준 1등 공신 그 영상 다들 아시죠? 봤을 거야, 그지? 사실 그 영상은 제 순위는 안 잡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 그 영상을 리뉴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컬러 조합들은 모든 컬러 조합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옷을 입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해본 컬러 콤비네이션 기본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지난 편에서는 웜톤, 쿨톤 이 개념을 너무 간략하게 짚었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잡아보려고 해요. 큼직하게 봤을 때 그린, 옐로우, 레드, 핑크 쪽에서 웜톤을, 그리고 그린, 블루, 퍼플, 핑크에서 쿨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는 수많은 컬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그린과 핑크에서 쿨톤, 웜톤이 맞물리게 되는데 웜톤이 띄는 그린 컬러가 있고 쿨톤이 띄는 그린 컬러가 있고 웜톤을 띄는 핑크와 쿨톤을 띄는 핑크가 있는 거예요. 색깔 놀이를 좀 생각해보시다면 옐로우 끼를 조금 얹으면 웜톤이 되고 블루톤을 좀 탄다 하면 쿨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의 하의 컬러 조합을 하실 때 웜톤은 웜톤끼리, 쿨톤은 쿨톤끼리 매칭을 하시면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컬러 조합에 이 웜톤과 쿨톤을 섞어도 이쁜 조합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시각적인 예시로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같은 동일한 그린 컬러감의 니트예요. 근데 하나는 옐로우끼가 좀 도는 웜톤, 하나는 푸른끼가 도는 쿨톤. 그래서 이 그린 니트를 바지를 매칭을 하실 때 조금 더 누리끼리한 톤이 많이 도는 크림진과는 웜톤을 매칭해주시고 백색에 가까운 거는 쿨톤과 매칭을 해주시는 걸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레이 바지를 갖고 온다. 그레이 바지에서도 살짝의 노란기가, 베이지기가 도는 웜톤 그레이, 막 애쉬 베이지 이런 거는 웜톤과 함께, 쿨 그레이 컬러감이다는 쿨톤과 함께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상의의 컬러를 좀 많이 시도를 하시죠, 바지보단.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색감의 컬러들은 첫 시도로 컬러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첫 시도 컬러 팔레트들은 이 원색에서 좀 어둡고 죽은 톤, 혹은 라이트에서 파스텔 톤으로 가득 좀 더 죽은 톤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을 입문하시거나 컬러적인 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베이스 컬러들로 옷장을 꾸리셔도 되는데요. 검정색, 회색, 흰색, 이 무채색 컬러와 그리고 네이비, 올리브, 브라운, 베이지 계열 이런 톤은 클래식한 베이스 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감을 바지 컬러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 베이스 컬러들은 상의 하의 어디에 들어가도 끼리끼리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옷장을 준비하실 때 컬러 싫어 하신다면 이 컬러들 위주로 그냥 싹 다 준비하시면 돼요. 컬러 조합을 할 때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톤온톤과 톤인톤. 톤온톤은 작년 FW 시즌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한 가지 컬러인데 밝기나 짙음 정도가 다른 컬러들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은 색은 없지만 통일감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안정감을 주고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도 주고요. 미니멀한 코디 혹은 레이어링 고민을 하실 때 톤온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톤 차이를 너무 약하게 주시면 살짝 이크에크 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짙은 정도나 밝기 차이를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톤인톤. 생각보다 여름에 저는 톤인톤이 좀 더 중요한데 옷 걸치기 몇 개 없으니까. 다른 컬러들을 조합하되 밝기나 짙음 농도 정도를 균일하게 가주시는 거예요.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네이비가 어두우니까 그린 컬러를 얹더라도 좀 어두운 그린 컬러감을 얹어주시는 거고요. 그레이 톤 하의가 밝으니까 상의에 올라오는 하늘 색감도 라이트하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좀 뚝 끊겨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 길어 보이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톤인톤 조합은 컬러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잘 활용해주시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신감 너무 넘쳐가지고 막 과하게 막 다 컬러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쉬울 무채색 바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블랙, 회색, 화이트가 있죠. 이때 톤인톤을 활용해서 블랙 컬러에는 좀 더 어두운 색감을, 그레이 컬러감에는 조금 더 죽은 파스텔 톤을, 그리고 화이트 바지에는 그만큼 라이트한 파스텔류를 얹어주는 거죠. 이래야 전체적으로 좀 끊어지는 느낌이 없고 좀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길어 보이고 조화롭게 입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내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가릴 수도 있거든요. 하체가 상체보다 좀 두껍다 하신 분들은 하체에 어두운 걸 입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 상체를 밝게 해가지고 얼굴 포인트를 주는 거지. 위를 봐! 내 다리 보지 마! 하지만 반대로 나는 다리가 좀 얇고 상체가 통통이야 하신다면 다리에 좀 더 밝은 컬러를 입어주시고 상체에 좀 더 어두운 걸 얹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이 베이스 컬러를 가지고 바지로 셀렉을 한 뒤 각 바지마다 어울리는 색 조합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옷 핏이나 뭐 아이템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옷의 색 조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추천하는 베이스 바지별 컬러 조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블랙 바지. 블랙하여 추천드리고 싶은 색 조합은 그레이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 톤은 톤인 거죠. 무채색들의 조합 이건 틀릴 수 없는데 이때 좀 더 어두운 그레이 컬러감을 얹으면 조금 진중한 느낌, 정중한 느낌이 들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좀 더 발랄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컬러 조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착장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발까지도 그레이 활용해주시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컬러 조합은 어두운 컬러감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톤인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인 원색 컬러를 생각하신 것보다 거기다가 어둡게 붉은색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블랙 바지에 다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어두운 컬러만 어울리냐? 아니에요. 다음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은 밝은 계열의 컬러들이에요. 블랙은 다 받아줘. 하지만 이 밝은 컬러들을 얹었을 때는 이어지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는 점. 비교했을 때 어두운 브라운을 활용한 룩과 밝은 브라운을 했을 때 이게 뚝 끊기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가 블랙 위에 얹어졌을 때는 상의 쪽으로 시선이 빡 집중되면서 날 봐! 내 얼굴이 포인트야! 하는 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컬러를 활용하실 때는 채도가 진한 쨍한 컬러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 파스텔톤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 컬러 조합은 블랙과 카멜 베이지 요런 브라운 계열 톤입니다. 많은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활용하는 컬러로 클래식하다면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고 올드하다면 살짝 올드하다 느낄 수도 있을 컬러 조합이에요. 잘 입어주시면 세련되고 분해나고 우아하고 그런 색조합. 매칭해주시는 베이지나 뭐 카멜 컬러감이 노란기가 돌아도 되고 애쉬기가 돌아도 되니까 이건 자유롭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또한 써머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져서 보이는 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조합이 상의 하의를 정해놨지만 뒤집어도 된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이스 컬러 바지를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이 그레이 바지와 블루 계열의 조합입니다. 도시적인 느낌도 나면서 사람 참 깔끔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컬러 조합이에요. 이때도 톤인톤을 활용하셔서 밝은 그레이는 밝은 하늘색 좀 어두운 그레이는 어두운 하늘색을 매칭해주시는 게 좀 더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반바지도 된다. 여기서 봄, 가을, 겨울 시즌 레이어링 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톤인톤을 베이스로 입어주신 다음에 봄, 가을, 겨울 시즌 레이어링 할 거 아니에요. 그땐 톤온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늘색 컬러감에 톤온톤 뭐 조금 더 어두운 파란색 네이비 가디건 걸쳐주시면 되고 바지 그레이 계열에다가 좀 더 어두운 차콜 그레이 얹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링 할 때도 이 색조합을 톤인톤, 톤온톤 잘 활용하면 다양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다음 추천 컬러 조합은 그레이와 파스텔 컬러 조합입니다. 그레이 컬러감 자체가 블랙에다가 흰색을 탄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텔톤 원색에다가 흰색을 탄색들이거든요.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레이 컬러가 줄 수 있는 그 칙칙 칙한 느낌을 요 파스텔 컬러들이 얹어지면서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조합은 공상과학 톤이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하게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이제 다음 베이스 톤인 네이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비가 블랙만큼 쉽습니다. 하지만 네이비 팬츠를 구매하실 때 저는 파란기가 많이 도는 네이비 컬러감보다 좀 더 묵직한 어두운 네이비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려요. 네이비와 추천하는 컬러 조합은 그레이와 베이지 톤. 클래식한 컬러 조합이에요. 이때 네이비와 그레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좀 준다면 네이비와 베이지는 좀 고급스러우면서 내추럴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네이비 팬츠 활용 꿀팁 중 하나는 뭐 그레이, 네이비, 흰 스니커즈 다 어울릴 수 있지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브라운 슈즈 하나쯤 마련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조합은 네이비와 블랙 조합. 요거는 피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원단감이냐 어떤 네이비 색이냐에 따라서 진짜 요 조언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네이비와 블랙을 우아하게 연출하는 브랜드들도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요게 어느 정도 패션의 완성인 몸매가 받쳐줘야 되는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외소하신 분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톤 차이로 조금 더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은 컬러 조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비와 블랙 조합은 나 어느 정도 컬러 조합과 원단감 이거 전체적으로 좀 친다 하시는 분들만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 컬러 조합은 어두운 컬러들이에요. 네이비가 블랙만큼 쉬운 건 앵간한 컬러 진짜 다 받아줍니다. 톤인톤을 활용해서 그 아까 원색에서 붉은 그 느낌의 색감들 다 얹으셔도 되는데 그런 조합이 나왔을 때 좀 프레피한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색을 못 입는 건 아니에요. 원색을 입을 경우 네이비와 원색 이거 되게 쌍콤 발랄한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린 좀 짙은 컬러감의 네이비 팬츠 조합은 강한 인상을 좀 남기거나 아니면 인스타 사진 찍기 좋은 컬러 조합이라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추천 컬러 조합은 네이비와 파스텔톤. 전 이걸 제일 추천해요. 네이비가 어두운 색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받아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아무 파스텔 톤 다 어울려요. 하늘색, 연보라, 핑크, 레몬, 그레이 다 잘 어울려.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네이비 팬츠,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찾게 되는 게 네이비 팬츠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진한 컬러감을 얻는 조합보다는 이 파스텔류가 좀 더 분위기적으로 부드럽고 뭔가 남친룩에 굉장히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내 미래 남친들? 어? 들? 안 되지. 내 남친아? 이렇게 입어줘. 네이비 팬츠를 하는 김에 진청!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생지 데님 컬러 그것도 다뤄볼까 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추천드리는 조합은 베이스 컬러들. 클래식하면서 튀지도 않고 유행도 안 타고 아무거나 섞어도 되는. 하지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컬러는 1차적인 옷의 무드를 잡아주는 거지 옷의 실루엣이나 어떤 아이템인지에 따라서 그건 2차적인 무드가 생성되니까 컬러 조합은 1차적인 무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캐주얼하게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요 진청 어울리는 거는 톤온톤 느낌으로 블루 계열 상의를 입어주는 거지. 하늘색 갖고 와. 요 조합은 모범생. 이 남자는 나한테 거짓말 안 칠 것 같은 컬러 조합이에요. 상견례 풀패스 룩. 그래서 다양한 하늘색 톤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청 생지 데님까지 했는데 연청 중청 빠질 수 없죠? 이어서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밀류의 제일 좋아하는 상의 컬러 조합은 화이트 티셔츠나 화이트 셔츠예요. 제일 청량미 넘치고 기본적인 느낌의 조합이랄까요? 하지만 컬러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면 톤인톤 톤을 활용하시는 거죠. 밝은 연청에는 좀 더 라이트한 컬러감을, 중청에는 좀 더 진한 컬러감을 좀 이어지게 뚝 끊기지 말아요. 우리 조금이라도 길어 보이면 좋잖아. Suckers. 자, 이제 베이지를 포함한 브라운 계열 바지로 넘어가 볼게요. 톤온톤을 활용하셔서 부드럽고 중후하고 살짝 따뜻한 느낌을 주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브라운 계열로 얻어주실 때 알려드릴 꿀팁은 브라운에도 좀 노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이 있고 회색기가 도는 애쉬 브라운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상하이를 맞춰주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안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너무 톤을 비슷하게 가버리면 찜질방 룩이 될 수 있다. 뭐 이걸 모노톤 룩으로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브라운 계열 바지들의 톤온톤을 생각하실 때 가장 추천드리는 건 크림 계열 상의예요. 부드러운 밀크티 라떼 같은 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친 룩으로 이 조합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추천 조합은 블루 계열의 상의를 얻는 거예요. 키미야, 이거 웜톤에다 쿨톤 얻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말했잖아요, 미리? 색 조합에는 이거를 섞었을 때 매력적인 조합들이 있어. 이 조합은 유행도 안 타고 깔끔 단정하고 되게 모범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이때도 잊지 마시고 톤인톤을 활용해주셔서 밝은 컬러는 밝은 컬러끼리, 어두운 컬러는 어두울끼리 이렇게 매칭해주시는 게 좀 더 이어지는 맛이 난다. 개인적으로 분유나는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올해는 미우미우에서도 사용했거든요. 강추드리는 컬러 조합입니다. 다음 컬러 조합은 그린이 워낙에나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린을 조합하는 룩이에요. 베이지 브라운 계열 바지에 그린을 얻는데 이때도 톤인톤을 좀 생각하셔서 어두운 브라운이면 어두운 그린을, 밝은 브라운이면 밝은 그린을 얻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려요. 소 내추럴한 컬러 조합? 스토커즈. 자, 이제 화이트 톤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백바지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우선 크림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누리끼리한 톤이 도는 크림 컬러에는 웬만한 컬러들은 다 받아줘요. 근데 이때 누리끼리함이 좀 진하다면 웜톤을 유지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톤인톤을 활용해서 밝은 컬러의 상의를 얹어주시면 좀 더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을 주실 수 있고 이때 좀 쨍한 컬러로 오히려 이용해서 상의, 날바 룩, 컬러 포인트 룩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예외 조합이 있다면 크림진 하늘색 셔츠. 이거 거의 그냥 베이지 바지에다가 흰색 많이 타면 크림진 되는 거니까 잘 어울려요. 다음은 백바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합인데요. 백바지 잘 입어주시면 되게 귀티나 보이고 괜히 부자 같고 우아하고 막 그래요. 화이트는 블랙과 마찬가지로 무채색이죠. 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에 아무 색이나 얹어도 돼. 쉬워. 근데 이때도 색감의 밝기나 짙음 정도로 주는 분위기에 대한 차이를 잘 기억해 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밝은 컬러를 입으면 좀 더 밝고 부드러운 느낌, 쨍한 컬러 걸 사용해주면 생길 발랄하고 컬러 포인트 룩으로. 그리고 만약 SS 서머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올 화이트 룩 한번 광조 드릴게요. 진짜 우아하고 귀티나. 근데 분필 룩을 피하기 위해서 벨트 정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마지막 바지는 올리브 컬러 바지예요. 아메카지 워크웨어를 입으시는 분들이 하나쯤 갖고 계실 만한 퍼티그 팬츠. 하지만 이 올리브 컬러 팬츠가 꼭 아메카지 워크웨어 스타일로 입으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 슬랙스도 찾아보면 있다. 하지만 컬러감에서 오는 무드 자체가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기는 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은 그레이와 베이지 조합.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분해나고 유행 안 타는 컬러 조합. 이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옷의 컬러 조합은 1차적인 분위기 메이커지 아이템에 따라서 풍기는 분위기도 또 달라지니까 요거는 이제 컬러 조합하고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올리브 팬츠와 찰떡궁합은 네이비. 올리브 팬츠는 슬랙스도 있긴 하지만 코튼 팬츠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다가 네이비 맨투맨이나 크루넥 니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클래식하다. 그리고 이때 추천드릴 조합은 네이비 컬러가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데님 컬러랑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데님 셔츠를 이때 활용하시면 되게 예쁜데 톤인톤을 활용해서 어두운 올리브 팬츠는 어두운 데님, 밝은 올리브면 밝은 데님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컬러 조합 추천인데요. 올리브와 좀 어두운 톤의 컬러들은 웬만하면 다 어울립니다. 물론 바지 컬러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톤인톤을 활용해서 비슷한 톤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많고 많은 색감 중에 좀 추려봐라 한다면 저는 좀 죽은 톤의 오렌지나 레드 계열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때 상의 컬러는 나에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이 컬러 조합을 모자나 신발, 액세서리에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채널의 컬러 조합 기초편을 좀 더 다듬어 봤는데요.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셨길, 그리고 제가 옷도 막 바꿨으니까 좀 더 트렌디해졌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컬러 조합에서는 기초편이 아닌 좀 더 트렌드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2022 FW 컬러 트렌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